비싸죠. 그렇다면 동네문시장 상인들이 사랑하는 맛집은 어딜까요? 사장님 여기 혹시 자주 시켜 드시는 데 있으세요? 네, 저쪽으로 가면 동대문 종합시장 쪽에 먹자 골목길이라고 있어요. 다양한 맛집들이 몰려 있는 먹자 골목. 점심시간이어서. 자, 사셔 와서 세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생선구이 집들도 많이 모여 있잖아요, 저기. 와, 줄을 서 있네. 여기가 바로 동대문 시장에서 소문난 맛집. 대체 어떤 메뉴일까 봤더니 뭔가 불에 굽고 있는데요. 가격 대비 진짜 맛있는 거 같아, 진짜. 줄 서서라도 꼭 먹으니까 줄 들려는 거 같아요. 아, 꼬치 백반? 고추장 불고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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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순두부찌개가 서비스. 어울린다. 이 어울린다. 어울리네요. 야, 어울린다. 분량이 엄청 많이 나서 이게 진짜 맛있네. 얇은 고기에 쏙쏙 배어든 불향이 이제 고추장 불고기의 포인트. 이 맛을 위해 27년간 연탄을 고집한다고 합니다. 아, 연탄. 연탄 맛 드세요. 연탄요. 고기가 고소해 맛있어요. 매일매일 연탄 나르는 아저씨가 오시거든요. 연탄 불향이 그냥 확 돼가지고. 시장 맛집 세 번째 후보 동대문 시장의 고추장 불고기였습니다.